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1차 수술을 절개로 하셨나봐요. 2차 수술을 절개로 하면 동일선상에 흉터가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존에 절개한 부분에 머리가 나지 않는데 2차 절개를 해서 동일선상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여러 차례 이분이 카페 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블랙창수님이란 분인데 마련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절개 흉터가 꼬맨 선으로 이제 된 흉터가 머릿속에 남겠죠. 실제로 빨간색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하려고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수술 흉터를 포함해서 절제를 하면 그림을 그릴게요.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절제를 한다고 생각할게요. 흉터를 약간 포함을 해서 절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흉터가 너무 이상한 부분에 있거나 장력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에 있으면 새로 다른 부분에 절개를 해서 절개선을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흉터가 두 줄 남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흉터를 포함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죠. 절제해 볼게요. 절개를 해냈어요. 2차 수술 중입니다. 그래서 피부편을 떼어내고 이제 이 빈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꼬매게 됩니다. 그죠? 이랬던 상처가 꼬맨 거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상처가 남게 되죠. 결국 이제 실밥을 뽑고 나면 또 선으로 남겠죠. 그래서 2차 수술을 해도 동일선상에 흉터가 한 줄로 남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블랙창수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 그래도 안 되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